여기 앉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햄피부 망가녀입니다. 그리고 우리는 햄가녀. 오늘은 망가녀님이 회사에서 직접 네 저에게 햄구들의 선물을 가져다 주셨어요. 그러면 망가녀님이 가져다 주셨으니까 망가녀님이랑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네 어떤 거 열어볼까요? 오! 칼집 조심! 차라리 손으로 뜯으시게? 씨,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. 칼집을 내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조심해서 조심히 칼집을 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, 아이고. 우와, 아, 이래서 아, 안에 털이 있네. 또 이상한 거 들어있어? 겨울이 다 갔지만 언니는 잘 쓰시겠죠? 언니 겨울에 이거 꼭 쓰고 다니세요. 아, 겨울이 뭐야, 지금 쓰면 돼. 그리고 죽은 털들 있어. 아, 편집도 읽어보게. 오, 뭐 편집도 이쁘다. 자기 사진이다. 자기 사진으로 왜 보낸 거야? 어 뭐야? 어? 다 다른 사진이네? 아니 이게 제일 어렸을 때 같고. 어 이쁘다. 두 승현 언니. 언니 안녕하세요. 저는 언니의 열렬한 팬 고3 아양아영이라고 해요. 아양이 목소리가 시험 끝나고 단기 방학이라 룰루랄라 하며 언니 동영상 보는데 완전 쎅. 언니 이건 선물하기 찍으면 제발 영상으로 공부 작업 좀 시켜주세요. 아영아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렴. 네 인생인데 네가 알아서 살아야지. 아영아 공부해라. 공부해. 아영아 공부해라. 아영아 언니께 정말 하고픈 얘기가 많은데 현 시간 새벽 4시 제정신이 아님으로 섹스. 항상 잘 보고 있어요. 시간 되면 다시 선물 보낼게요. 네, 2016년 5월 7일 고3 아영 언니를 짝사랑하는 제 겁니다. 승현 언니 직접 만든 비누를 보내주셨네요. 오, 어 사진 떨어졌어요. 추락하셨어요. 아이고 사진이 바닥에 붙었네. 마지막으로 아 이것도 안 입을 수 없지. 중학교 때인가 고1 때 산 건데 2년 지났는데 한 번도 안 입었대. 그래서 너한테 주셨대요. 와, 아나바다 정신 투철하지네. 와, 아나바다 아영님 선물 와. 잘 열었습니다. 네. 와. 정용 씨가 보내주셨네요. 에이, 와, 대박. 와. 고맙습니다. 와. 안녕하세요. 23살 미대생입니다. 졸업반으로서 각박한 삶을 보내는 와중에 형제부를 보며 하루를 마감하면 잠든답니다. 형제부 씨가 들려주는 노래를 듣고 추천하는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만화를 보고 아 그림은 미안해요. 그림 실력이 그래요. 영원한 행구로 남으리라 계속 지켜볼 테야. 어? 이름이 다르네? 아 다 다른 분이 그리셨는가? 아 어쩐지 그림체가 다르다 했어. 안녕하세요. 이 일을 모든 원형 복학생 언니입니다. 네 제가 애들의 행구로 입덕시켰습니다. 사랑해요 햄피부. 언제나 영원한 꼬박꼬박 챙겨보고 싶다 하자고 보네요. 짜부. 그리고 희정신님은 햄박사님 사랑해요. 척척박사 햄박사 짱짱. 뭔가 되게 정신없는 편지네요. 네 고맙습니다. 미대생은 달라. 고맙습니다. 와 햄가녀 짜잔 짜잔. 편지가 바로 있구만. 투 햄티브님 제가 글씨를 잘 못해서 쪽지 남겨요. 항상 잘 보고 있고 파이팅. 이 끝은 아니고 양갈래 머리 한 번 더 해줘요. 헤헤. 그러면 2016년 병신년 파이팅. 행구인 하래하래? 하래하래 하래하래 씨 고맙습니다. 어 고데기 어 미매프에서 7,900원. 제가 고데기를 잘 안 쓰거든요. 그래서 그리고 과자랑 오 다 부서졌어 과자. 안경이 대박. 어, 잘 어울릴 것 같아. 멋있다. 오 와 어 어 이래 생기가 오 오나 초록색 슈렉. 와 다 초록색이야? 햄튀브? 세상에 진짜 다 초록색이잖아. 정말 초록색입니다. 왠지 그로젤 씨가 아, 생각나는. 아니다 이게 립밤이네요. 팔에 바르면은 이상한 펄 핑크가 되는? 초록색인데 바르면은 핑크색입니다. 이렇게 하나도 안 보이죠?
생기가 돌아요. 회색 팬츠를 벗어났어요. 그리고 이거는 와 뭐야 이거 팩이랑 오 코르마 귀엽죠? 아 팩을 이만큼이나 보내주셨습니다. 와 그리고 마지막 쪽지에 5월 9일날 인피니트 나무현 솔로 데뷔하는데 홍보 한 번만 하면 좋겠네요. 지났어. 지났네요. 힘내요. 네 그리고 마지막이죠. 네 끝났습니다. 아 바로 아, 아. 망가주님이 저에게 선물해준 러브 더 거미. 어 한번 뜯었네요. 이거 리뷰한 거 아니죠? 와 정말 와. 리뷰할 때 한두 개 먹고 우리가 하나도 안 먹고 진짜 귀엽다. 생각보다 딱딱하네요. 그러고 나서 망가주님이 아까 아영이를 혼내서 썼던 이 채찍도 선물 주셨습니다. 와우. 안 때린다. 구름이가 아주 좋아하네요. 어 뭐야? 이게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날라갔어. 역시 다행. 네 그럼 지금까지 선물 개봉기 9탄이었고요. 와 일단 맞죠. 망가주님과 함께했습니다. 와 영광이었습니다. 와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선물 고맙습니다 친구들. 와 와 어머나 세상.